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농장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와, 여기는 대박 다육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대표님께서 자, 오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도 상당히 기쁘고 또 대박 다육의 요 예쁜 영상들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행복합니다. 자, 오늘 요 대박 다육의 예,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요 예쁜 아이들 또 가격을 보니까 정말 저렴하고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대박 다육의 예쁜 아이들 자 함께 담아 보겠습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자, 5만원 미만은 택배비 4,000원 있습니다. 자, 여기 대박 다육에는 우체국 택배로 자 안전하게 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다육이들 사셔서 아주 안전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세트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화분은 정말 예쁜데 이렇게 예쁜 아이를 심어주셨네요. 자, 1번 S메날다 이 아이는 아트방 공방 화분입니다. 자, 개인 공방 화분이고요. 이 아이의 가격은 55,000원씩 이렇게 해서 저 요 분 포함가입니다. 자, 개인 공방 화분이 워낙에 고급진 그런 화분들이 많고요. 제가 여기 화방에 가봤는데 정말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대박 다육에는 요 공방분에다 이렇게 심어서 자, 이렇게 심어 주셨는데요. 와, 여기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예쁘고 목대도 튼실한 아이들로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자, 얼굴 두수도 진짜 많고요. 요 아이 묵으면 아주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요 S메날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화분도 자 이렇게 예쁘게 자 심어져 있는 자 이 아이, 와, 요 꽃 사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거 1번 55,000원에 분 포함해서 이 아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와, 2번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매직잼 골드. 자, 이 아이는 분 포함해서 43,000원에 자 예쁜 아이 올려드릴게요. 와, 화분도 정말 멋지네요. 정말 예쁘고요. 자, 요거 이렇게 놓기만 해도 참 인테리어 효과 짱입니다. 요 매직잼 골드는 요 얼굴들이 이렇게 많고요. 지금은 자 물들이 빠져서 색감이 연두연두하지만 또 빨간면 빨간대로 예쁘고 또 연두색은 또 초록초록한 게 아주 싱그러 보이는 그런 매직잼 골드죠. 자, 요 아이 분 포함해서 43,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자, 가격도 저렴하고요.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은 매직잼 골드. 자, 요 아이는 2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요 아이도 개인 공방분이에요. 아트방 공방분입니다. 자, 아르제 요거 분 포함해서 45,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에 자 올려주셨어요. 자, 얼굴 두수도 상당히 많고요. 요 아르제가 물들면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또 이렇게 자 이렇게 진하게 자 물드는 요 아르제, 자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어서 더욱 예쁜 아이. 자, 요거 개인 공방분입니다. 아트방에 심어져 있는 요거 아르제. 자, 상당히 사이즈가 좋고요. 얼굴 두수도 상당히 많은 아이. 자, 이 아이 45,000원에 자 이거 올려드릴게요. 3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은 자 이렇게 세트예요. 자, 요거 3종 세트인데요. 와, 요거 봐주세요. 자, 화분하고 다육이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요. 진짜 묵은 아이입니다. 지금도 여름인데도 이렇게 물이 빠졌는데 요 가을 되면 얼마나 예뻐질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요 아이는 이렇게 세 개 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로망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제스타 핑클로비 이렇게 3종해서 40,000원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자, 요 아이 로망이죠. 자, 얼굴 두수도 이렇게 많고요. 자, 속에도 또 이렇게 아가가 나오고 있네요. 자, 화분하고 아주 잘 어울려지는 자 오렌지 화분에 심어져 있는 로망. 또 요 아이는 제스타입니다. 자, 제스타. 자, 자주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요 입장 끝에 새로 나오는 생장점에서부터 이렇게 꽃자수색을 이루고 나오는 요 아이. 와, 아주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입니다. 제스타가 들어가 있고요. 핑클로비. 자, 핑클로비 들어가 있어요. 자, 요 화분도 진짜 예쁩니다. 자, 얼굴 두수는 이렇게 4두를 이루고 있고요. 자, 이 아이가 가을 되면서 아주 새빨개지면서 자 입장에 윤기가 반질반질할 정도로 그렇게 예쁘게 크는 아이입니다. 자, 핑클로비. 자, 요거 4번 세트에서 이렇게 3종입니다. 자, 3종 40,000원입니다. 이것 좀 봐. 진짜 예쁘죠.
자, 얼굴 두수도 정말 예쁜 아이들입니다. 자, 4번으로 올려드릴게요. 분 포함해서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5번 가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스타 로즈하고 세레머니. 자, 세레머니인가요? 이렇게. 이 아이는 서인경 분입니다. 자, 요거 2종에서 이 아이 분 포함해서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굽다리 4개가 달려있는 아주 튼실하고 물배수 잘 되는 그런, 자, 고급진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는 서인경 분입니다. 자, 2종 해서. 자, 이 아이들 4만원씩 올려드릴게요. 이 색감 좀 보세요. 순두꽃이 정말 예쁘고요. 와, 진짜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입니다. 여름인데도 이렇게 예쁜 색을 자 보여주는데요. 또 가을에는 얼마나 더 예쁜 색을 보여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와, 여기 대박 다육에. 자, 오늘 이렇게 예쁜 세팅을 자 해주셨고, 또 가격을 보니까 너무나 저렴해서 자 찍는 내내 참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쁜 다육이 자 화분에 심어서 자 이 아이들 찍게 돼서 참 기쁘고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라우치스. 자, 라우치스인가요? 리우치스인가요? 자, 이 아이도 개인 공방분입니다. 자, 요거 분 포함해서 35,000원인데요. 자, 요거 깊이 있는 화분입니다. 자, 꽃사지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진짜 꽃사지도 너무 예쁩니다. 자, 화분들이 이렇게 꽃사지가 달려있는 아이들은 또 가격대도 조금씩 나가는 아이들이죠. 자, 깊은 부분에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를 심어주니까 더욱 예쁘고, 자, 요렇게 튼실한 아이입니다. 얼굴도 수도 상당히 많고요. 자,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자, 이 아이 점점 더 달궈지면서 예뻐질 그럴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커가는 모습도 보면서 자, 점점 예뻐질 아이, 이 아이 6번으로 올려드릴게요. 3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개인 공방분이에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와, 이 아이는 올리비아입니다. 자, 올리비아. 이 아이도 깊은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자, 요거 분 포함해서 4만원이고요. 얼굴 도수가 상당히 많죠. 아주 다져져가지고 얼굴들이 작게 이렇게 야무지게 생겼는데요. 목대도 상당히 뚱실한 아이입니다. 자, 정말 예쁘죠. 이 아이하고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놨는데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세트로 구매해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어,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자, 꽃사지가 정말 예쁜 아이. 자, 올리비아 7번. 자,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7번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이쪽 8번으로 가겠습니다. 2종 세트입니다. 자, 요 화분. 자, 요 화분 아트방입니다. 자, 아트방 화분이에요. 자, 여기도. 와, 이 아이는 로망이고요. 자, 아란타 들어가 있어요. 자, 두 개 개인 공방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 2종 세트에서 이 아이 4만원씩 올려드릴게요. 화분이 정말 귀엽고 예쁩니다. 자, 여기는 다육이보다 더 화분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요런 가격들은 요거 화분 가격입니다. 요 아트방 요 가격이 있는 아이거든요. 제가 여기 아트방 자 공방에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예쁩니다.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자, 여기 요 아이는 8번으로 올려드릴게요. 로망하고 아란타. 자, 2종 세트 분 포함해서 4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요 세트인데요. 자, 요 화분 좀 봐주세요. 자, 화분들이 요즘은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와있죠. 여기 대박 다육에는 이 화분들도 고급진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자 판매를 하시는데요. 자, 오늘 여기에 아우렌시사하고 팅거벨 자 두 개를 이렇게 세트로 심어서 자 올려주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 화분들도 서인경 분이라고 합니다. 자, 서인경 분 하면 다육이 키우시는 다육맘님들 다들 품고 싶어 하고 다 갖고 싶어 하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 아이, 자, 9번 세트 2종 해서 45,000원에 분 포함입니다. 어우, 진짜 예뻐요. 요 화분은 한 10cm 정도 됩니다. 자, 10cm 정도 되고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자, 그런 아이예요. 자, 9번으로 올려드릴게요. 아우렌시스 팅거벨 해서 자, 45,000원에 9번 올려드리겠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플로렌시스. 자,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자, 요거 화분부터 보여드리고, 이 아이도 깊은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자, 꽃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깊은 분에 있어요. 자, 목대도 아주 튼실하고 예쁜 아이. 자, 입장에 꽃 무늬가, 여기 무늬가 쭉쭉 이렇게 가 있는 선이 너무 예뻐서, 자, 특히 더 예뻐 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자, 꼬집기에도 자구번식 잘 되고요.
자, 자구 많이 달아주는 이 아이.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한 아이예요. 가격도 워낙에 저렴하게 내주셔서 요거 2만 원에 자 올려주셨어요. 자, 가운데 얼굴이 있고요. 자, 삥삥 이렇게 많은 아가들을 달고 있는 요 한몸입니다. 자, 2만 원입니다. 와, 진짜 이 아이 데려가세요.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로슈아리아. 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많이 들었는데요. 얼굴들이 작아가지고 정말 귀여운 아이. 요거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요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됩니다. 얼굴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요 아이 물들면 정말 예쁩니다. 자, 환상의 색깔을 보여주는 로슈아리아. 요 아이 진짜 예뻐요. 자, 하고 화분은 이렇게 사각 화분이에요. 자, 얼굴도 상당히 많죠. 이 아이가 2만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저렴하고 예쁜 가격이에요. 자, 2만 원에 11번 올려드릴게요. 로슈아 루아입니다. 여기는 마룬 힐입니다. 이 아이는 3만 5천 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자, 개인 공방분입니다. 이 아이도 아주 사각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화분이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도 자, 공방분 아트방에서 자, 나온 그런 공방분이에요. 자, 이렇게 사각 화분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밑에 화분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아이는 마룬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색감도 이렇게 자주색으로 곱게 물이 들었고요. 다져지면서 입장이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예쁜 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아이들 진짜 예뻐요. 가격도 워낙에 저렴하게 자, 판매를 하십니다. 자, 대박 다육에 자, 요거 세트에서 35,000원인데요. 자, 여기 요 공방분에 이런 화분 요 가격만 해도 꽤 나가죠. 근데 이렇게 분 포함해서 요 아이가 35,000원이라고 하니까 진짜 착한 가격입니다. 자, 요 아이 자 구매해 가세요. 13번입니다. 자, 요 아이는 캔디 케인 금입니다. 요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자, 깊은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와, 이거 사이즈 상당히 좋은데요. 자, 그리고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풍성하고 자 예쁘게 물들 아이. 지금은 여름이 돼서 다육이들이 다 물이 빠져서 많이 이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지만 가을 되면서 이 아이들이 또다시 예뻐지고 예쁜 모습을 자 주인님들한테 자 보여주실 겁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합니다. 자,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캔디 케인 금 2만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는 14번입니다. 나나 후쿠미니 단빛 공방분이래요. 단빛 공방분 이 아이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진짜 예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사각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요 나뭇잎하고 꽃하고 같이 잘 어우러진 그런 화분이고요. 자, 여기 자 화분에 이렇게 단빛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네요. 단빛 공방분 이 아이 나나 후쿠미니 4만원이고요. 나나 후쿠미니가 물들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잖아요. 워낙에 오래 다져져서 예쁜 색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름에도 이렇게 예쁜 색을 보여주면 가을에는 얼마나 예뻐질까요. 자, 속에 이렇게 아가들을 많이 품고 있는데요. 구석구석 많은 아가들을 자 품고 있는 이 아이 나나 후쿠미니 단빛 공방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얼굴 두서 상당히 많습니다. 어우, 진짜 예쁘죠? 자, 15번 가겠습니다. 모닝 두입니다. 자, 개인 공방분이에요. 자, 이 아이는 3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 아이도 아트방이라고 자, 쓰여있는 공방분이고요. 자, 다리가 4개가 이렇게 자, 큼지막하게 달려있는데요. 밑에도 통풍이 잘 돼서 자, 여기 자, 바람 통풍 잘 되고 다육이 자, 건강하게 잘 자라줄 것 같은 그런 공방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는 모닝주 38,000원에 분 포함가 이렇게 자, 해바라기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예쁘죠? 입장이 통통하고 자,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라인을 너무 예쁘게 그린 자, 모닝주 38,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아즈텍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자, 베르세 이 금인가요? 자, 둥근 잎하고 교배종인가요? 자, 이 아이는 3만 원입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목대가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옆에서 보면 목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이 입장 끝에 자, 복숭아 색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자, 여기 이 대박 다육에 자, 진짜 대박 나겠어요. 워낙에 다육이들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셔서 자, 이 아이들 보는 내내 즐겁고 다들 품고 싶어 하는 그런 다육이들인데요. 자, 이렇게 분해 자, 심어서 가격 저렴하게 이렇게 내드리는데요. 진짜 예쁩니다. 다들 품고 싶은 그런 아이들인데요.
사람들 탐나하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자, 3만 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자, 16번이고요. 17번 하겠습니다. 아르게인입니다. 이 아이는 락분이라고 쓰여 있네요. 3만 5천원입니다. 자, 요렇게. 자, 삥삥. 자,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손이 쑥 들어갈 만큼 통풍도 잘 될 그런 아이고요. 자, 이 아이 3만 5천원. 자, 입장 끝에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고 건강합니다. 자, 다져져가지고 요렇게 야무지게 자, 생긴 아이. 자, 아르게인입니다. 이 아이 물들면 아주 새빨개지는 아이고요.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자, 17번으로 올려드릴게요. 아르게인입니다. 3만 5천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18번입니다. 이 아이는 블루 엘프 예은분에 자, 심어져 있어요. 18번이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사각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요 다육이하고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자, 살구색을 하고 있고 목대가 상당히 튼실한 요 블루 엘프. 자, 요 아이가 다져지면서 또 새빨갛게 물들 아이죠. 근데 지금 여름이 되면서 이렇게 물이 약간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 블루 엘프. 다육이 키우시는 다육맘님들, 자, 요 아이들을 몇 개씩 키우고 계시죠. 자, 워낙에 가격도 저렴하고 또 예쁘게 커가는 아이다. 자, 인기 있는 그런 다육인데요. 요 예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요 아이 분포함에서 3만원이면 정말 착한 가격이네요. 자, 요렇게 18번으로 올려드릴게요. 19번입니다. 춥수입니다. 요 아이도 예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요거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사각분이고요. 와, 춥수 정말 예쁘네요. 자, 노랗고 빨갛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요 아이는 새빨개지는 아이죠. 요 입장 끝에서부터 여기 새빨개지는 아이인데 제가 처음에 요 다육이 이름 몰랐을 때 요 아이 보고 반했다는 그 아이잖아요. 춥수 너무 예쁘죠. 자, 춥수 철화도 있고 자, 여기는 생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짜 예쁩니다. 입장이 통통하고 자, 살구색하고 오렌지색, 빨간색 아주 묘하게 잘 어우러진 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 자, 예은분. 자, 가격도 나가는 그런 화분이죠. 요 춥수. 자, 4만원에 요 예은분에 자, 심어져 있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얼굴 두수도 상당히 많죠.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20번 가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핑크 자라고사. 다나 화분이라고 합니다. 다나 화분. 요 아이는 3만원입니다. 자, 3만원 이렇게 생겼어요. 자, 화분 보여드릴게요. 다나 화분입니다.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은 자, 베란다에서 키우고도 자리 정리하기도 깔끔한 그런 사각 화분이죠. 워낙에 인기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요거 사이즈도, 오, 요거 지금 10cm 이상 되는 화분 같아요. 자, 요 아이는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핑크 자라고사입니다. 자, 이 아이는 손톱꽃이 매력입니다. 제가 이 자라고사 자, 큰 아이를 봤는데요. 정말 손톱이 매력있고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 자, 이 아이 핑크 자라고사 분도 뿌옇게 바르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 아이는 20번입니다. 21번입니다. 와우, 예뻐라 예뻐라. 정말 예쁘죠. 이 아이도 예운분입니다. 자, 요거 8000대 철화. 자, 2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예은분입니다. 자, 8000대 철화 아주 노랗게 물드는 아이고요. 정말 예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생얼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아이는 철화로 이렇게 잘 엮여 있는데요.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예은분에 심어져 있는 8000대 철화 25,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두 개 하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우, 색깔이 너무 요거 맞는데요. 자, 이 아이도 예은분이고 이 아이도 예은분이죠. 진짜 탐이 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 대박 다육에 처음으로 제가 방문을 해서 요 예쁜 아이들을 영상에 담는데요. 하나같이 예쁘고 다 탐이 나야 하는 아이들 뿐입니다. 자,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25,000원에 8000대 철화 예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21번입니다. 22번 가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아트방 개인 공방분이에요. 자, 5만원인데요. 와, 이거 자, 화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살짝 키울게요. 자, 아트만 공방군이고요. 이렇게 자, 굽다리도 아주 튼실하게 자, 바람 통풍 잘 되게 그렇게 심어져 있고요. 이 다리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다리 하나하나 다 이렇게 예쁘게 자, 만들어 주셨고요. 둥근잎 빛이 후리대가 자, 꽃처럼 예쁜 아이잖아요. 목대들도 이렇게 튼실하고 자,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이 둥근잎 빛이 후리대는 요
입 자체가 꽃입니다.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고요.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들이. 자, 요게 메또예요.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아주 묵어가지고 따글따글 묵어서 얼굴들도 작아지고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요 둥근잎 비치후리대. 자, 요 아이는 분 포함해서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런 아이들. 자, 요거. 자, 선물 받으시는 분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나 또 나 지인분들한테 선물할 때 자, 요 아이 자, 선물하시면 받는 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22번. 자, 올려드릴게요. 둥근잎 비치후리대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이 아이는 5종 세트예요. 와, 5종 세트인데 요거 초보자용이래요. 초보자용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자, 국민다육입니다. 자, 사각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45,000원이래요. 자, 가격 정말 착하고 예쁘죠. 자, 사각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자, 루비 퍼피입니다. 자,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얼굴은 자, 오두입니다. 자, 속에 이렇게 아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아이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제스타입니다. 제스타. 자, 꽃자주색으로 물드는 요 제스타. 참 인기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제스타가 들어가 있고요. 큐빅입니다. 큐빅 크로스트. 자, 입장 모양이 너무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죠. 연 보라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자, 양쪽으로 이렇게 아가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큐빅 크로스트 들어가 있고요. 미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미파. 자, 미파도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입장이 상당히 통통하고, 자, 귀여운 아이. 자, 미파입니다. 생겼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데비입니다. 자, 삼두근생이고요. 이렇게 보라색하고 자주빛하고 잘 어울린 그런 색이에요. 자, 사각분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심어놓은 이 5종 세트. 자, 이 아이는 45,000원인데요. 워낙에 가격 예쁜 가격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이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23번입니다. 자, 여기는 자, 이 아이는 26번으로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아트방 개인 공방분이에요. 자, 요거는 26번으로 되어 있네요. 아레나스라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아우, 진짜 화분이 패션입니다. 자, 꽃도 너무 예쁘고요. 자, 나뭇잎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예쁜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자, 굽다리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레나스 얼굴 두수는 이렇게 오두 군생이고요. 자, 요거 군생인가요? 자,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저는 자, 이 아이가 군생인지 자, 뽑아봐야 알 것 같아요. 자, 목대가 상당히 굵습니다.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 자, 요거 5만원에 저 아트방 개인 공방분 이렇게 분 포함가입니다. 그리고 요쪽에 자, 여기 있는 아이는 27번으로 적혀 있네요. 자, 핑크 페퍼인가요? 자, 아트방 개인 공방입니다. 이 아이는 6만원입니다. 자, 사각 화분이고요. 상당히 깊어요, 이거. 자, 여기, 자, 공방 아트방이 쓰여 있고요. 목대가 상당히 건강한 아이들. 자, 핑크색으로 아주 곱게 물이 들었고요. 얼굴들이 작고 통통하니 너무 예뻐요. 자, 얼굴이 이렇게 3개 있고, 1개 있고, 자,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자, 이 아이 6만원인데요. 요 화분 하나 가격만 해도 진짜 가격 나가는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까지 자, 이렇게 심어서 자, 가격 6만원에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 데려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박 다육에 자, 오늘 새로운 영상을 제가 이렇게 담게 되었는데요. 자, 많이 좀 서툴고 좀 많이 좀 떨리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영상, 예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